지난 시간에 액토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교재가 있어요. 교재는 엘릭스 스쿨입니다. 엘릭스 스쿨의 챕터 보시면은 액토 부분이 있어요. 액토는 베이직 체인지 셋 어소시에이션 퀘링, 이네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베이직과 체인지 셋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시간에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물론 체인지 셋 부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따로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어소시에이션과 퀘링,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소시에이션 파트에 있는 내용들 먼저 요 링크는 어디 있느냐니까 4교시죠. 4교시에서 액토 스쿨 보이시죠? 엘릭스 스쿨 액토입니다. 베이직부터 링크돼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베이직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두번 다음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때 바로 쓸 내용들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쭉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10분, 15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옮겨뒀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교재, 이거 교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링크되는 부분, 액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엘릭스쿨 49번 라인입니다. 라인에 엘릭스쿨 해뒀습니다. 해서 풀 내용을 좀 볼까요? 기트허브를 제가 잘못해서 눌렀습니다. 정발시켜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 파트에 프렌즈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고 거기에 액터, 캐릭터, 디스트리뷰트 그리고 무비 이렇게 네개 볼까요? 액터라고 하는 거, 액터라고 하는 모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프렌즈 액터 돼 있죠? 프렌즈 액터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얘는 필드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전에 못 보던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니까 보다시피 이런 게 있습니다. Many to Many라고 하는 뭐가 있고, 다음에 이런 내용들 있죠. Many to Many에 커서 올리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설명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캐릭터라고 하는 모듈 보시면은 필드가 있고, 이번에는 Belongs to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자, 여기 또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것도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 없지만 차차 코딩하면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Distribute라고 하는 모듈을 보죠. 얘도 Belongs to입니다. Belongs to이고 Movie를 보죠. Movie는 Has One 있고 Many to Many가 있어요. 그죠? Has One, Has Many도 있네. Has Many, Has One, Many to Many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eaf Module, Friends Movie, Embedded Association Actors in Schema, Associate Schema Actors Doesn't Exist. Friends Actor이 Does Not Exist. Friends Actor 얘기 있는데 왜 없다고 뜨나요? 에러 메시지가 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Join the Through 해서 Movies Actor 있고 Many to Many, Many to Many, Has One, Has Many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belongs to,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쭉볼 거예요. 여기 그림은 없네요.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야겠습니다. 그림이 없으니까 하나 그리죠. 지금 등장이 보시면 무비가 있어요. 무비가 있고 무비에는 여러 캐릭터가 있죠. 그죠?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Has many 그러니까 있어. Has many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비 어 무비입니다. 어 무비 해서 many characters가 되겠죠? 영어 그대로예요. 해서 many characters. 그렇죠?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As many 되고 그리고 a movie 하나의 영화는 has one distributor 그러니까 배포사가 하나만 있었죠. 여러 두개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has one a distributor 되죠.
그죠? 말, 또 말이 되잖아요, 영어로서. 영어로 말이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ctors, 여러 actors, several actors can be, 뭐라고 해야 되나? Can be several characters, several movies, characters. 이것도 말이 되죠? 그죠? 배우가 어느 하나의 영화에만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우가 여러 영화에 출연할 수 있으니까, 여러 배우들이 여러, an actor. 한 명의, 어느 한 배우는, can do, can be characters. Can be characters of several movies. 여러 영화에 출연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영화는, 마찬가지, 하나의 영화는, can have, 뭐라고 할까요? Several actors. Several actors. 여러 배우들이, 하나의 영화에 또 포함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액터와 무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여러 영화에 출연할 수 있고 하나의 영화도 여러 배우들을 출연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액터와 무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니까 many to many 관계네. 액터 아 many to many. 이건 말이 안 되는 영어로 안 됩니다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액터와 무비는 many to many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이걸 이제 무비는 has many characters가 되고 반대로 캐릭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has many characters가 되고 무비도 마찬가지. has one distributor가 되고 캐릭터 입장에서는 무비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belong to가 되는 거죠. 캐릭터 a character 다른 말로 a character 이건 belongs to 뭐예요? a movie 그죠? 하나의 등장인물은 하나의 영화에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극중 대역입니다. 캐릭터는 극중 배역. 발음이 좀안 되나요? 극중 배역. 하나의 극중 배역은 반드시 하나의 영화에만 들어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 a movie has one distributor. 그리고, a distributor belongs to, 아니죠. distributor가 여러 영화를 가질 수가 있고, 그죠? 이게 좀더 적합할 것 같은데, a distributor. Distributor이 has many movie. 여기에 막 맞겠네. 예, 다시 원위치입니다. movie. 는 distributor 하나의 distributor 가질 수가 있고, distributor는 어떻게 되죠? distributor는 즉주건 has many movies. 유통사입니다. 유통사가 영화 하나만 뭐 유통해서 먹고 살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되죠, 그죠? 이런 관계. 그래, 무비에는 캐릭터, has many. 그리고 무비는 has one distributor. 그리고 distributor has many movie. 그죠? 그리고 액터와 무비는 many to many. 서로 many to many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distributor를 has many movie. 막, 요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 has many가 되면은 무비를 는 얘는 belongs to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로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프로그램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부적으로 모습만 없으면은 잘 동작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에 따라서 이런 관계를 구성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런 관계를 구성시킬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비는 belongs to distributor, distributor는 여러 무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르게 조금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비와 캐릭터는 이거는 아주 쉽죠. 하나의 무비는
하나의 캐릭터를 여러 캐릭터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하나의 레이어가 어느 하나의 영화에 속하고 요거는 우리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서를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 디스트리뷰터가 belongs to movie 이렇게 잡았네요. 지금 여기 쓰나? 그죠? 디스트리뷰터가 belongs to movie 거꾸로 했습니다. 얘두 개를 belongs to movie가 되고 그 movie는 has one이 되겠네요. has one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방금 제가 했던 식으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발자 취향이에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터는 belongs to 무비가 되고 캐릭터는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도 belongs to 무비가 되고 그리고 액터는 무비와 many to many 관계가 되고 이제 중심은 무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현재 무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 다른 스키마들과의 관계를 지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캐릭터도 아니죠. 무비는 어떻게 되나요? 무비는 Has many characters, 여러 캐릭터, has one distributor, many to many actor. 그러니까, movie가 actor와 many to many 관계면은, actor 역시도 movie와는 many to many 관계되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스키마가 이렇게 구성되면, migration은 그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볼까요? 제일 먼저 movie가 나와 있습니다. movie.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캐릭터는 belongs to였죠. belongs to는 이렇게 movie ID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reference is movies 됐죠. 이게 belongs to입니다. belongs to를 표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쭉 닫아놓을게. 이게 belongs to이고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무비 아이디가 있죠. 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도 belongs to의 관계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트가 belongs to 무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액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액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many to many 관계가 액터와 무비 간에는 many to many였잖아요. 그런데 무비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단지 무비와 액터를 연결해주는 뭐가 있어요? 이두 개를 연결해주면 연결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Create Movie Actors 돼 있어. 얘 보시면 얘 belongs to잖아요. 둘이 서로 belongs to가 되는 거예요. belongs to 그리고 얘도 belongs to 서로가 그러니까 many to many의 관계, many to many의 관계 이 관계잖아요. 이 경우에는 actors도 belongs to movie가 되고, movie도 belongs to actor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actors belongs to movie 그리고 movies 마찬가지입니다. movies belongs to movie actors 이렇게 되는 것이 many to many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목이 좀 잠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게 하나 있죠. Unique Index에서 Movies Actors 얘입니다. 테이블 이름이고 그다음에 Movie ID, Actor ID 이걸 가지고 Unique Index 각 필드, 각 테이블, 각 뭐래 데이터베이스 필 데이터베이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베이스 필드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데 우리 스키마에서 필드란 말을 쓰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 들어있는 각 데이터의 고유한 아이디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 말입니다. 유니크 인덱스에서 나중에 같은 무비 아이디, 무비 아이디와 액트 아이디가 같은 이두 개가 같은 하나의 엔트리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엔트리 한번 표현할게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캐릭터는 무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무비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캐릭터가 있기 전에 먼저 무비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비 테이블은 어디도 속하는 게 없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다른 어떤 테이블의 존재를 전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는 무비 아이디가 있으니까 얘이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 먼저 무비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디스트리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무비 아이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ATB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트가 무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레이트 액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비 액터이자 요걸 만들려면 얘는 무비 아이디와 액터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무비 아이디와 액터 아이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 순서가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리 관계에 따라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다음에 실제로 이 내용을 이용해서 DB에서 데이터를 한번 구성해보자. 그게 49번 L스쿨부터입니다.